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소셜박스 프로젝트 쇼박TV 진행자 정세현입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진행된 쇼박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무려 100가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정말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여러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선물, 소셜박스가 여러분들에게 배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100가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들 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무엇일까요? 제 옆에 나무가 보이시죠? 사회적 기업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도 내어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마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나무입니다. 제 옆에 이 나무처럼 사회적 기업이 쑥쑥 자라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번엔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기업과 썸 타고 있다는 그분. 여기 계시네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왜?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기업은 다 사회적 기업이 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썸이요? 아, 제가 요즘 그 사회적 기업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사회적 기업인가? 아닌가? 내 길인가? 뭐가 이게 아닌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좀 썸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 여기는 부산 온천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튼튼한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게 해준 디딤돌입니다. 다음 사연과 관련이 있겠죠? 사회적 기업은 개울가에 놓인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울에 다리가 없으면 쉽게 물을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회에 촛발을 내딛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려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낙오되는 것을 막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끔 열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배우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또더큰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이 이런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흰 도화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흰 도화지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도화지의 꽃이나 나무, 사람 등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모습들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사회적 기업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아름다운 그림 작품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회 속 그림 작품, 사회적 기업을 여러분들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귀여운 꼬마 아가씨를 만나볼까요? 소셜박스 팀 김재훈 특파원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는 어린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생각에 대충 똥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똥지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똥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 사람들이 똥지 알려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며 얼마든지 똥지 알려준다 어린이는 앞으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아니 모르겠다 그거 뭐 자,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말씀처럼 사회적 기업도 잘 자라고 장차 이 어린이가 자라나서 멋진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세상 속 사회적 기업이 보이시나요? 알면 보이고, 보이고 나면 느끼고, 느끼게 되면 소중하게 생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기업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셜박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